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타 줄을 교체를 한 이후에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 하나 있죠. 펜치나 이런 공구 없이도 줄을 교체를 할수 있어요. 근데 교체한 이후에 여기 남아있는 이 꼬다리 있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끔 이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장식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면 펜치를 찾아가지고 끊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6번 줄 제가 이미 처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5번 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잡으시고 왼쪽으로 한 번, 아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이렇게 몇 번만 하면요. 여기 쇠줄이 그냥 가볍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5번 줄, 6번 줄 같은 경우 좀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 3번 줄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일이 말려 있지 않아요. 이것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 한 번. 이게 끊어져 버렸죠, 이렇게. 희한합니다. 1번 줄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쭉.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이걸 하실 때, 이걸 이 줄을 짧게 잡으시고요. 이걸 이, 여기에 있는 이 볼록 튀어나온 봉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뱅뱅뱅뱅 말아준다고 생각하고 몇 번만 돌리시면은 이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벤치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끝부분이 아주 말끔하게 끊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손으로 이렇게 비비더라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말끔하게 끊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자주 간 악기사에 있는 악기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다 자르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조율을 마친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면 조율이 틀어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한번 경험해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 꼬다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10년 이상 이렇게 해봤는데 한 번도 풀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안 풀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또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이 뭐 굳이 뭐 틀린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용하면서 크게 문제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줄 제가 잘라내지 않았거든요. 자, 튜너를 한번 설치하고 한번 조율을 해볼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B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제가 돌려서 빼볼게요. 하나, 둘, 셋. 몇번 돌려서 이렇게 뺐습니다. 자, 한번 뭐가 나온다 한번 볼까요? 아까 B였죠? 그대로 B가 나오네요. 이건 지금 이건 락킹 튜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락킹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에서 이미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락킹 튜너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시면 조율이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락킹 튜너를 이런 식으로 처음 해봐가지고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변화가 없네요. 락킹 튜너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타 줄을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남아있는 꼬다리, 이게 참 불편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꼭 이런 방법이 100% 맞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아시고 활용을 해보셔서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다음 영상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